안녕하세요. 패션 회사 은들입니다. 제 라이브를 보면 또 단골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온킴 어때요? 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대답은 제발 좀 직접 가서 봐라. 아, 물론 요즘 뭐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대라지만, 그래도 자기가 궁금하면 직접 가서 보는 게 최고죠. 사실 자기가 입어보고 어떤지 체험해보고 자기만의 생각을 좀 정립을 해가는 시간을 가져야지 자기가 관심 있는 문화에 대한 자기의 소양이 좀 쌓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제발 좀 가주세요, 여러분. 제발 좀 가서 직접 봐주세요. 제발. 심지어 지용킴 전시회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안 가고 물어만 보냐 이거지. 물론 이제 갔다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현업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지용킴 전시회를 직접 가서 어떤지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컨텐츠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MD라는 일을 하고 있는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그대로 본인 머리에 심어가지고 야 윤대리가 지용킴 이렇대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해라. 빨리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지용킴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패션회사 윤대리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네, 펼쳐서 보여드리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이제 목걸이를 이 원단 커버가 좀 자주빛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실내에서 있거든요. 이제 색 안에 담아보고 노출돼 있던 주변을 저희가 딱 보시면은 이것도 잘 해서 어느 부분은 멋있어요. 진짜 입어봐야지 않나요? 이거 패션 있어요. 너무 살려도 되나요? 저는 체온이 거의 최상. 옷 좋네요 진짜. 아 진짜 좋아요. 열심히 살아. 선블리치도 아 멋있다. 이거 진짜 잘 팔린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죠? 멋있다. 옷이 다 좋다. 치가 안 됐어도 멋있다. 완전 아니다. 멋있어. 일단 전시에서 되게 좋았던 점은 그 지용킴이 왜 썬블리치 기법을 했는지 영감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MD 입장에서 좋았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지향점이 상업적인 브랜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술적인 포지셔닝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브랜드라는 게 오늘 느껴졌고 예술적인 거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들었을 때 너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썬블리치 기법 같은 경우는 정말 공수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산량이 진짜 많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옷 하나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공급자의 공수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이 같을 순 없죠. 같을 순 없지만 지용킴이 아직 2년밖에 안된 브랜드고 인지도가 이제 부족하다는 점에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좀더 자리를 잡고 유명해진다면 가격 얘기는 사실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옷이 정말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단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패턴이 정말 좋아요. 그냥 끼는 부분도 없고 불편한 부분도 없고 패턴으로 멋을 주려는 부분들도 정확히 이제 착용자가 이해가 돼요. 원단들도 그러한 워싱 기법을 했는데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는다는 걸 저는 오늘 봤거든요.
제가 저런 취향이 아닌데도 되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이 멋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추구하는 감성의 지향점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옷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도 감성적으로 낯선 부분들이 있었어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향점에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판단이 잘 서지 않으니까, 시장 상황에 반응해서 시장에서 팔리는 옷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대기업 MD로서 판단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디자인적인 영역의 브랜드고 좀 더 아티스트적인 브랜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대학생이 된 느낌에서 옷을 되게 즐겁게 본 것 같아요. 즐겁게 본 것 같고 이게 잘 팔릴 것 같나 안 팔릴 것 같나 이런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감도가 정말 높다, 취향이 정말 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렉터분이 예술적인 거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철학과잖아요. 예술 철학 공부를 많이 그래도 조금 했는데 설치 예술가 중에 제가 지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팜플렛에 써 있어요. 큰 광야나 대지 같은 데다가 천들을 쫙 깔아놓는 예술을 하는 설치 예술가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예술가가 연상되는 작업 방식을 한다던가 전시장에 걸려있는 유니폼을 활용해서 썬블리치를 해서 개체마다 특색이 있는 옷을 만드는 본인의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이제 현대 예술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 예술에서 유니폼이라든가 공상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예술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짧은 영상에 그런 걸 다 설명을 못하지만 물론 깊이도 없지만 어쨌든 예술적인 지향점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세가 아니다. 지용킹 같은 브랜드가 잘 돼야지 또 저렇게 자기만의 독자적인 색을 가진 브랜드들이 나와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해외 브랜드 따라하는 것도 싫고 자기만의 색을 있는 브랜드는 소비를 안 하고 이러면 뭐 진짜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지용킹처럼 타 브랜드의 영향을 안 받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에서 자기만의 색으로 디자인하는 브랜드들을 응원을 하고 구매를 하고 이래야지 그런 브랜드들 많이 나오죠. 외국 브랜드 같은 브랜드들만 소비를 하면서 외국 브랜드랑 비슷하게 옷을 낸다고 욕을 하면 진짜 이제 공급자들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브랜드처럼 브랜드를 내지 않으면 브랜드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용킹 같은 브랜드들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자기만의 색으로 자기만의 예술 세계에서 푸는 브랜드들이 많을 텐데 또 그런 브랜드들은 되게 이제 뭐 예술병 걸렸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용킴은 워낙 취향이 깊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가 확고해서 그런 평가를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평가를 들을 만한 브랜드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용킴 같은 브랜드 많이 응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옷이 워낙 특이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안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꼼데가리송 한남 매장에 입점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전시를 놓치신 분들은 꼼데가리송 한남점 가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